뭐야? 뭔데, 뭔데? 뭔데? 어, 뭔데, 뭔데? 뭔데, 이게 무슨 상황인데? 어, 깜짝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거 지금?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나 계속 갈 거야.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 운명. 으으. 어디로 가야 돼? 어, 어지러운데? 어, 이거 왔던 데 같은데? 이 미로인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관음님 관음님. 잡아줘라. 아니 잡아주면 내가 죽잖아. 마지막은 귀신의 모습이 아닌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정수남의 대명사 가수 국립황씨입니다. 활동 재개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의 복귀란 정말이지 대단한 소식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무척 기쁘실 것 같은데 모두가 립황씨를 그리워하셨거든요. 기쁘기도 한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복귀해서 영화에 출연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놓아버리기엔 아쉬운 게 참 많았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요. 남편분께서는 이런 결정에 대해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말도 마세요. 어찌나 길길이 날뛰던지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자기 체면일 거예요. 너무 모질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모질다고요? 전 우리 가족이 좀 집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허구 온날 그 선생인지 뭔지한테 돈이나 갖다 바치고 향이니 부적이니 아주 그냥 무슨 굿당처럼 만들어놨어요. 나중엔 제가 잡기에 쓰였으니 관우님께 참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본 적 있어요? 남편한테 요물 취급받는 기분 말이에요. 딸은 어려서부터 아빠 바라기였어요. 부녀가 뻔질나게 선생인가 있는 데를 드나드는데 무슨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번 작품을 마무리하면 온 가족이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부산스럽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살자고요.
난 이게 나는 이 나는 이게 너무 무서운데. 아이고. 이런 게 있어? 두펑이. 난 말이야, 우리 가족이 즐거웠던 그 시절이 그리워. 저때 저 옷을 입고 있었구나.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겠지 그러면. 아 눈뽕. 아 내 눈. 노래한다 노래한다 노래 들읍시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였어요? 문에? 문에? 그 우리 노래 좋다고 지금 막 감상하고 있는데. 집중 집중. 그렇게 하면 집중해서 보는구나. 천리 안으로. 싱크가 좀 안 맞는데? 아, 노래 좋다. 안녕하세요. 노래 좋죠.
아, 귀여워라. 넋놓고 보게 되네. 제목은 부둣가의 아가씨래요. 얼마나 저기서 떨렸을 거야, 그죠? 여긴 못 가네. 딸 방으로만 가야 되나? 으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설마. 어이구, 학교, 학교. 뭐야? 연출 봐라. 이건 아빠잖아. 엑스레이 혈액 검사 결과 모두 정상. 원인 불명. 이에 따라 정신과로의 전과를 권함. 원인과 닮은 산딘비! 여보세요, 주 선생님? 저 허 선생입니다. 아, 여자였네, 허 선생이. 따님의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면서요?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절 찾아오세요. 함께 자고 가는 님께 도움을 청해보면 되지요. 자고 가늠이 나는... 저번처럼 분명히 나을 수 있어요. 라이터는 안 써도 될 것 같다. 스페이스바 눌렀더니. 그럼 이거를 두르고 절을 해라. 어서 오세요.
선남자 두펑이가 딸 투메이신의 모습을 보였다. 딸이 흉살을 맞아 혼이 육체에 길들지 않았습니다. 자고가는 님께서 살을 풀어주시고 혼을 되찾아 주십시오. 도 선생님, 뭐가 보이시나요? 촛불이 보이시죠? 따님의 넋이요. 촛불은 어떤 상태인가요? 촛불이 일렁인다는 건 따님의 혼이 육체에 깃들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촛불은 원래 일렁이지 않나요? 따님의 모습은 보셨나요? 따님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저는 라이터 없이는 못 찾습니다. 오, 깜깜해. 선생님 너무 깜깜한데요? 너무 답답한데요? 오, 여깄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방금 뭐 떨어지는 소리 나지 않았어요? 어? 그게 게임에서 나오는 효과음이 아니라 100원짜리가 모니터 위에 있었는데 모니터 받침 위에 있던 게 툭 떨어지면서 이게 이 소리가 났고 어, 난 또 뭐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네. 此故观音会引你们路。 하필이면 또 에코까지 넣고 있는 상태에서 어, 눈 아파. 빛이 보이면 빛을 따라가고 뭔가 보이면 알려주세요. 따님이 남겨놓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종이배. 뭘 보셨다고요? 종이배요? 그 배가 물 위에 떠있나요? 물론 관원님께서 이끄신 길입니다. 저를 따라 주문을 외세요. 배를 타고 이 물을 건너려 하옵니다. 좌거 관원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떤가요? 유등이 떠있는 강이요?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은 없고요? 강에 모래섬이 있나요? 관원님께서 인도하려 화신하신 겁니다. 그쪽으로 가세요. 와, 대박. 특별해 보이는 곳은 없나요? 안 돼, VR. 다리를 보셨어요? 그럼 근처가 명북이겠군요. 조심해서 빛을 잘 따라가세요.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어서오세요.
벌보셨다고요? 페루요? 길은 왔고요? 핀양님 오늘 생일이셨구나. 축하드립니다. 천계와 통하는 계단이래요, 여기가. 자국 하느님께서 귀명청례합니다. 사바 세계의 정생을 구원하소서. 사바 세계의 중생을 구원하소서. 여긴 죄인들이 벌을 받는 지옥입니다. 선생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내버려두시고 빨리 지나치세요. 걱정 마세요. 따님은 여기 없습니다. 와, 지옥인가 봐. 오. 다 생전에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동정일락 마시고 선생님이 가셔야 하는 길에만 집중하세요. 멈추지 말고 계속하세요. 와. 심쿵. 중생부제에는 향을 피워줘야죠. 아이고, 향 3개 감사합니다. 아유, 티누프님 향 3개 고맙습니다. 향 3개라니. 이야, 중생 부재 제대로 해주시네요. 아주 그냥. 이건 뭐야, 돈이야? 아이고, 이거 티늘프님이 방금 막 보내주신 거 이제 막 어? 쏟아진다. 아, 티늘프님, 아이, 감사합니다. 티늘프님,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 막 쏟아지네 그냥. 아이고.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따라가면 마음속 깊은 곳에 도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도 떨어지는데? 틀프님, 몇 장을 뿌리신 거야? 바로 그 원진궁 안에 선생님의 넋이 깃들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원신으로 자국하는 이유가 감응하셔야 합니다. 아, 이런 게 가능하다고? 실제로? 문이 보이시나요? 들어가신 후에는 다 선생님 손에 달렸습니다.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문제가 생긴다면 자고가는 정근을 왜 자고가는 정근. 어, 여기 화장실인데? 저기요. 저기요, 허 선생님. 여기 우리 집 화장실인데요, 여기. 이봐, 허 선생. 이봐. 이봐. 도봉유. 유봉이. 看这里, 여기 좀 봐. 是我. 나야. 几年不见都不记得我. 몇 년 안 봤다고 날 몰라보네. 너 그 꽃 아직 기억나냐? 我种的. 내가 심은 그 꽃 말이야. 那女孩. 그는 그 꽃을 참 좋아했지. 매일 보고 있을 정도였어. 꽃잎이 하나 떨어지기라도 하면 자기 손톱을 뽑아서라도 꽃을 다시 완벽하게 해놨지. 좀 시든 기색이라도 있으면 자기 피를 줄 만큼 열정적이었고 결국 작은 봉우리를 피워냈어. 그 정도로 그 꽃을 아꼈잖아.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작은 꽃은 어차피 꽃일 뿐이야.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작은 꽃은 결국엔 짓눌려 죽어버렸지. 아이고 안쓰러워라. 그런데 우리는 작가잖아, 안 그래? 아직은 그 애 구할 수 없어. 가봐, 바로 앞에 있으니까. 희망을 되찾아보라고. 아, 구할 수 있어였나? 그래, 구할 수 있겠지. 그래, 구할 수 있어야지. 구할 수 있는 딸을 순식간에 구할 수 없는 딸을 만들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무편집 보다가 그럴 수 있어요. 빨리 가자. 힘들다. 어, 뭐야? 뭔데? 이제 골라야 돼? 뭐야? 와, 연출 진짜 쩐다 이거. 대자 데뷔하신 자고 가는 놈이야. 대자 데뷔하신 자고 가는 놈이야. 대자 데뷔하신 자고 가는 놈이야. 자고 관음님께 규명 정례합니다. 사바 세계의 중생을 구원하소서. 두 선생님 굳건한 믿음으로 마장을 몰아내셨군요. 자고 관음님께서 헌신하셨습니다. 메신의 혼은 바로 여기 있으니 따님을 구해달라 관음님께 일침으로 발언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이미 딸이 죽은 상태인 거잖아. 아니야? 어? 저기는 뭐고 여긴 뭐야? 인과업으로 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신이 가려진 딸을 위해 자부 두펑이가 부디 광명으로 제 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태안님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자해까지? 미쳤다. 와, 미쳤다, 미쳤다, 이거. 저게 무슨 신, 저 신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저거는, 저건 악마야. 이건 뭐가 잘못됐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이건 말이 안 돼.
서 선생한테 지금 당하는 거야 지금. 아 이건 뭔데. 심쿵. 아 꾸렐레님 감사합니다. 자기 집 탐구하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저승에 계신 거죠 키키은. 그러게요. 이거 뭐 하는 건데 이걸로? 인과업으로 딸의 고통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딸을 위해 자부터 봉이가 바로 나옵니다. 저의 입과 혀를 받쳐 아이의 목소리를 되찾길 바라나이다. 아이 이걸 직접 판다고 자기가? 이걸? 아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아우 아, 이 왜 잘 나가다가? 딸의 모습이 점점 따님의 심신은 본래대로 돌아왔고 이제 마지막 발언만이 남았습니다.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매듭을 지으세요. 그러니까요. 어우 너무 고어하잖아. 어우 전혀 이건 몰랐는데. 날개가 꺾여버린 딸을 위해 차부터 부위가 바로 나옵니다. 저희 심장과 피를 바쳐 부디 아이가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길 바랍니다. 말도 안 돼. 아. 아, 이건 허 선생한테 놀아나는 거라니까 지금. 아. 이것으로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고 가는 님께 일심으로 철을 올리십시오. 굽어을 펴주신다면 만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대자답이하신 자고 가는 님이시오. 대자답이하신 자고 가는 님이시오. 대자답이하신 자고 가는 님이시오. 신전보기. 관영술은 오랜 전통을 가진 의식으로 무당의 인도와 주문을 사용해 사람의 혼백을 영적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원진궁은 인간의 몸속에 있는 의식의 공간으로 원진궁을 관하면 마음과 성품, 영적체질을 조절할 수 있으며 자신의 운세를 예측할 수도 있다. 신점을 볼 때는 자신의 주소와 생년월일시를 적어 점사를 행하는 자에게 알려 물음의 답을 얻고 방향을 인도해달라 해야 한다. 사업, 대운, 건강 등 모든 것에 대해 자문할 수 있고 집안에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상태가 좋아질 방법 또는 병이 나을 방법 또한 물을 수 있다. 어, 나 지금 문서가 없는 게 있네. 32번하고 32, 22, 9. 어, 나 못 모은 게 있네.
하고. 여기 허 선생 집인가? 32번 점사풀이 모래섬을 봄 물과 관련이 있음 연꽃 영적 세계에 있는 환자의 혼백을 연결해 주는 것 물독에 잠겨 있는 꽃을 봄 나중에 환자가 항아리에 몸을 담가야 함 피가 담긴 그릇 술독에 술을 더 넣어야 함 허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 술은 피가 활기를 되찾아 습을 배출하도록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술로 목욕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약술에 살아있는 뱀을 넣으면 약효가 더 좋아져서 온몸의 경맥이 통하게 된다. 인연이 있는 사람이 이술로 목욕을 하면 대자 대비하신 자국 관원님께서 뱀 신장의 전기를 나누어 받아 전신에 법력이 돌게 되어 모든 질병이 낫게 된다. 발언자는 종이톤으로 눈을 가려 영적 세계에 있는 자신의 혼백과 연결한다. 술을 한 항아리에 준비한다. 물을 섞어서는 안 되고 고량주 등 독주가 좋다. 신령한 뱀을 술독에 넣는다. 발언자의 신선한 피도 술독에 넣는다. 이 과정으로 혼과 혼을 맞바꿀 수 있다. 환자가 술독으로 들어간다. 환자가 술독에서 나와 목욕 제기하고 자고 관음님상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린다. 자고 관음님상 앞에서 목욕 제기를 하고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면 혼자서 일어나 상술을 한 일들을 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의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다 체크가 돼 있는데 술독으로 들어간 다음 6번이 체크가 안 돼 있네요. 잠은 얘기로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매번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면 몸과 마음이 한결 좋아지시죠? 예, 맞아요. 다만 왜 그러시나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 아들한테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아닐까요? 올해로 재수한 지가 2년이나 지났는데 공들여도 성적이 금형인걸요. 혹시 복채가 모자란 건가요? 뭐든 다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심려치 마세요. 제가 방편을 알려드릴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허 선생. 그 방법들 효과가 있기는 한 거예요? 아, 그럼요. 이따마다요. 아, 시키신 대로 경전을 읽어도 그 여자 이혼을 안 해주는 걸요. 별 희한한 걸 다 했네. 읽으란 대로 읽고 돈도 보냈는데 대체 왜? 부적이 효과가 없다고 이 사기꾼아! 선생님, 제가 다 녹음해둘 겁니다. 10년 동안 크고 작은 일도 다 공을 들인다고 그렇게 돈을 보냈는데 자고 가는 님이 다 도와주실 거라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네요. 성공한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허 선생을 만나서 약간 차도가 있었던 그것도 그냥 뭐 어떻게 맞아 떨어진 거겠지 우연히. 그때 이후로 완전히 아빠가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허 선생한테.
그것도 또 같은 아파트였어? 허 선생이? 와...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튤립 때문에 좋아졌던 건데 그죠? 그랬겠다, 맞아. 햄수를 잘 준비해 두세요. 댁에 욕조 있으세요? 그럼 화장실이면 되겠네요. 화장실에서 한 거야? 와. 급하게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긴장하실 것 없습니다. 이 의식은 원래부터 심각한 사람은 7일 정도가 돼야 효과를 보거든요. 일단 따님을 믿으셔야죠. 방해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몸을 담글 수 있도록 기다리세요. 화장실 문은 열지 마시고요. 문제가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언제든 꼭 도와드릴 테니까요. 받지도 않아 이제. 와, 진짜 말 그대로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네. 아, 튤립. 9월 28일 날씨 비. 엄마가 집에 안 오신 지 오래됐다. 엄마가 보고 싶다. 안 울려고 했는데 계속 참으니까 가슴이 자꾸 더 아파졌다. 어느 날부터 또 숨이 안 쉬어진다. 아빠가 이번엔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하셨다. 내일 같이 허 선생님을 만나러 가면 바로 나을 거라고 하셨다. 나는 병이 나을 방법을 아는데 아빠는 그걸 모르시는 것 같다. 나는 튤립을 많이 많이 접었다. 조금만 더 접으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거다. 아빠는 기도를 드리고 경전을 읽는다고 바빠서 같이 튤립을 접을 시간이 없다. 동화 속처럼 튤립을 많이 접으면 내 병도 분명히 다 나을 것이다. 병이 다 나으면 연습을 계속해서 노래를 더 잘 부를 거다. 그래서 생일날 빌었던 소원처럼 꼭 대스타가 될 거다. 그럼 아빠랑 엄마가 텔레비전에서 내가 노래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시간이 정말 좋다. 끝인가 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쉐쉐. 안타깝다. 아이고. 딸이다. 딸이다, 딸이다. 없어질 테니까 감상합시다. 내가 없는 게 더 감상하게 낫겠어. 爸爸，我们回家吧。 노래한다, 노래한다. 맞나? 이게 엔딩 크레딧 곡이구나. 아, 이거 들읍시다.
上摆设，心还惦着他，心里没说的那句回答。傻傻的姑娘来的话，等着他回来呀，小小的字藏不住话，都唱成情歌。今生一切岁月如常，也不见他悲伤，流星的人别问他你还愿意吗。傻傻的姑娘来的话，等着他回来呀，小小的字藏不住话，都唱成情歌。대박이다. 엔딩 크레딧까지 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봐. 갓겜이다 진짜. 실제로 대만 노래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아역 배우가 부른 노래예요. 아. 게임 안에 나오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방송 및 광고까지 다 게임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거라네요. 아, 대박.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게임은 영화 같은 게임이 아니라 게임 같은 영화야. 그죠? 뭐야? 또 뭐 나오는데? 뭐야? 끝이야? 뭔데 방금 그게? 그냥 혼자가 되었다는 건가? 무슨 상황이지 방금? 어? 그냥 아빠가 아이 영상 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는 거야? 아빠는 그러면 자살한 건 아닌가 보네? 아이 그 영상이 끝날 때까지 그냥 대박 잘 봤습니다. 아이고 진짜 잘 만들었다. 있었던 당시에는 저 자리에 없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야 저 자리에 앉게 된다. 오, 명언이네 그것도. 그렇지. 저 자리에 원래 그렇죠. 세 명이서 같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잖아. 딱 3인용 의자잖아요 저게. 저게 다 같이 앉아 있었어야 되는 저 자리에 결국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앉아서. 와. 네, 반교는 솔직히 그냥 외국 그냥 대만 게임 딱 이 정도였는데 이거는 뭐 그걸 초월하네요. 역시 그 가족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건지 나라나 뭐 그런 걸 다 초월해서 먹먹하고 그죠. 야. 예. 오늘 한 게임 영상은 내일 올릴게요. 예.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렇게 나눠서 올리든가 하겠습니다. 맞아. 뒤늦게 깨닫는 거는 정말 아유. 있을 때 잘하란 말.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게임 생방은 기록이 안 남아요. 맞아요. 제가 게임 한 거는 다시 보기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바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뭐 편집할 것도 없잖아. 그냥 툭툭 잘라서 올리면 되니까 웬만하면 내일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섭님이랑 해서 더 재밌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게임 처음 화면에 아내가 아이를 찾잖아요. 그게 사건 일어난 후에 엄마가 돌아와서 아이를 찾는 거였어요. 아, 그래? 아, 그 상황에서 이제, 그렇지. 아, 그래서 요리 먹으면서 딸 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잖아. 맞아. 아, 근데 지금 마지막 장면은 이제 아내가 모든 걸 알고 뭐 신고하러 갔거나 뭐 다시 나갔거나 그런 상황이었겠죠? 마지막 쿠키 영상이 심쿵.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손님이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석큐 무석큐 땡큐. 오케이. 라이언나님 안 주무셨어요? 오늘 주무셔야지 내일 또 놀려면. 한국엔 언제 오십니까요? 아, 그렇게 보니까 더 띵작인데? 그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였구나. 첫 장면부터 해서, 그죠? 아까 딸이 노래 부르는 장면 본 것도 해서 거기서 재방송까지 다 챙겨보네. 역시 최고의 팬이라니까 하면서 막 거기까지는 참 그래도 안 해도 최후의 노력을 한 거잖아. 아, 내일 오셔요? 너무 아쉽겠다. 그래도 아내가 좀 일찍 왔으면은 막을 순 있었잖아. 아, 저기 이미 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내가 왔던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네. 아이고. 안타깝네요. 잘 봤습니다. 디보션 환원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이 게임은 지금은 현재는 아직 스팀에서 잠깐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조만간 아마 그 문제가 되는 논란되었던 장면이 수정돼서 다시 나올 것 같으니까 이 게임은 진짜 한 번쯤은 다시 다들 소장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게임 같아요. 강추입니다. 강추. 물론 뭐 제 방송이나 다른 방송에서도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거는 뭐 내가 다시 플레이를 하든 안 하든 구매 각이야. 구매해서 다음 또 명작을 심쿵 응원해 줘야 돼. 이런 거는 지각비 확인 좀 자주 하고 일찍 올걸 하는 아쉬움에 가슴을 치게 만드네요. 아이, 지각비라니요. 아, 은현님 감사합니다. 게임 영상은 제가 내일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그 어린애가 나오지도 못하고 욕조에서 술에 몸을 담그고 있었으니 며칠이나 살아있었겠습니까? 그죠? 맞아. 술에 물 타지 말고 그냥 고량주 같은 독주를 사용했으니. 그쵸? 맞아. 저 외국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그 게임 제목 보시고 오셨나보다. 저분 대만분이신가? 중국분이신가? 그쵸. 달력의 날짜가 욕조에 몸 담근 날. 대만분이 구독하는 게 어렵다고 엔딩 봐서 축하한다고. 아, 레비님 어떻게 알아 그걸 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글 번역. 아, 구글 번역. 역시 헤이 레빈. 헤이 레빈 번역해줘. 구글. 띵. 구독하는 건 어렵고 엔딩 봐서 축하드린다고 하셨습니다.